마나스 마이케이떡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스맨입니다. 오늘은 파란바다 님이 남겨준 댓글, 이 댓글을 보고 저도 궁금해졌어요. 강아지는 왜 목욕을 싫어할까요? 맞아요, 애기들 한번 목욕시키려면 정말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목욕할 때마다 전쟁을 싫어하는 걸까요? 전쟁의 목적은 알고 싸워야죠. 오늘 한번 목욕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욕하기 전에 일단 하러 가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요. 목욕하자, 씻자 이런 순간 이렇게 멍멍 짓다가 후다닥 도망가 버려요. 하지만 이렇게 딱 잡아서 목욕탕을 간 순간 아이는 더 발광하기 시작하죠. 목욕 싫어, 하기 싫어, 나를 봐라. 왜 이렇게 목욕을 싫어할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모든 상황이 아이들은 싫은 거예요. 처음 목욕할 때를 떠올려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주인님 손 꼭 붙잡고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온몸에 물을 묻혀요. 이상한 거품도 막 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목욕 다 하고 나오니까 이상한 바람으로 막 말리기도 해요. 아이에게 좋은 경험으로 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이 체온 조절에 민감한 종은 당연히 물에 자기 몸이 젖는 거를 싫어합니다. 강아지도 그 종류 중 하나고요. 물론 뭐 이렇게 물 좋아하는 리트리버 같은 종도 있지만 대부분은 싫어합니다. 이런 아이들인데 반강제로 목욕하니까 좋은 기억이 남을 리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목욕 시간을 좋아하는 걸 바라지도 않으니 기를 쓰고 안 도망갈까요? 이 베스트레이트는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욕조에 물을 미리 받아둬라. 두 번째, 수도꼭지나 샤워 호스를 사용하지 말고 꼭 바가지를 써라. 셋째, 물 온도는 적당한 미지근한 물로 해라. 넷째, 아이 얼굴, 특히 코나 이 눈 주변에 물을 절대로 묻히지 마라.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데 목욕하기 전 충분히 신호를 줘라. 여기서는 이 중 5번, 신호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제부터 목욕을 할 거니까 준비해야 한다는 신호를 주는 거죠. 평소에 목욕하던 공간으로 일부러 이동을 해서 간식을 주고 물을 살짝 묻히면서 아이들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이렇게 목욕하기 전 30분에서 1시간, 3번, 4번 반복하면 아이가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 후 바가지를 써서 천천히 씻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여전히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바로 바꾸는 거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 노력한다면 우리 댕댕이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목욕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전 이렇게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게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